광주광역시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와 인도, 편도 4차선 도로를 덮친 건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중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0일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고 과정과 책임 소재 등을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현장 소장은 붕괴 현장 근처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면서도 작업자들이 대피한 시각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경 차원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르면 9월 본격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16년 K뱅크, 2017년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 만에 국내 3호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는 건데요.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자본금 요건과 자금 조달 방안 적정성, 주주 구성 계획, 사업 계획 등의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소상공인대출, 간편송금, 간편해외송금을 핵심 서비스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